신하나 이야기. 응? 뭐지? 마차가 안 움직여? 응? 뭐야? 한 명이 없잖아. 흥랑 씨도 사라지셨고 어떻게 된 거지? 아, 저건 그 사람 칼이잖아. 아, 이 무슨 뭐지? 그림자인가? 다리 씨, 피드 씨, 적습입니다. 주변에 혈기가 있어요. 어? 어? 라떼! 어! 뭐예요? 진짜. 왜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혈기 습격이야. 조금만 더 조심할걸. 다른 혈기들을 어느 정도 관가하고 있었어. 어? 그럼 라떼 씨도 옥규 씨는요? 어? 깜짝아! 너희들의 동료는 내가 차근차근 소화시켜주지. 옥규 씨, 라테 씨는 그럼 설마... 진작 자지 말고 깨어있었더라면... 진정해. 진정할 수 있겠어요? 두 분도 그렇고 저희까지 죽을 위기인데... 소화 중이란 건 아직까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비드. 구할 수 없을걸? 뭐라고? 내 혈기술 60 그림자. 내가 펼친 그림자는 그 무엇도 삼킬 수가 있지. 집어 삼킨다고요? 게다가 들어간 사람은 아무 고통 없이 소화가 끝나면 편하게 흡수되어 죽는다고. 너희들도 어서 내 그림자 속으로 들어와. 아무 고통 없이 먹어주 마. 아, 어떡해요. 그림자라. 참고로 밤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너희들이 불리하다는 거다. 고통스럽게 죽기 싫지? 난 조금만 쉬고 있을 테니 어서 들어와. 깨어날 때까지 안 들어와 있으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삼켜주마. 아, 망했다. 여기서 죽는 건가 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나 찾는 거야. 도움이 될 만한 물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보통 패닉에 빠지지. 지금 너처럼 말이야. 아... 그치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머리를 비우고 차분해져야 해. 차분해져야 된다고요? 괜히 더 흥분하고 패닉에 빠졌다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차분해졌다면 생각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지 말이야. 타파라. 근데 뭘 찾고 계신 거예요? 이거면 되려나? 혈규한테 동전 거래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죄송합니다. 잘 봐도. 응? 빨려 들어갔어요. 뭐지? 대충 알겠네. 뭘요? 보통 혈기술에는 다섯 가지 계통이 있어. 계통? 변화, 정신, 경계, 방출, 특이. 일정 범위 내에 조건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혈기술들을 난 경계형이라고 불러. 오, 처음 들어봐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만든 이론이니까. 그럼 지금 혈기술은? 그림자의 다음 모든 물체를 흡수하고 소화시킨다 까지가 혈기술이라면? 네. 경계형인데 타파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상대해본 혈기 중 경계형들이 제일 까다로웠거든. 많이 상대해보셨군요. 그래, 맞아. 많이 상대해봤어. 그러면 저희는 역시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까다로웠을 뿐이야.
방법은 지금부터 찾는다. 어, 진짜요? 방법은 있는 거죠? 있긴 할걸? 아, 근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흠?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랜턴 덕분에 그림자도 안 들어오고 있지만 조만간 이 랜턴의 알코올도 사라질 테고 불이 꺼진다면... 랜턴 전용 알코올은 더 없어? 계속 켜두느라 여분으로 조금 챙겨올 걸 그랬네요. 잡아먹히겠네. 일단 그럼 뭐라도 해야 할까요? 일단 마차 위로 올라가 보자. 달도 떠있으니 괜찮을 거야. 차! 네. 어, 말도 흡수당했나 봐요. 그러게, 이동도 불가능하겠고. 지금 가진 건 부러진 칼, 마차 안에 있는 짐들이랑 랜턴. 흠? 네. 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 피드! 네? 지금 당장 마차로 들어가! 네? 왜요? 빨리! 어라? 진짜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어! 피드! 빨리! 어? 다리씨... 잡았다! 어, 이러다 다리씨까지 빨려 들어가요! 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자, 이제 빨리 들어가! 어떡해요! 빨리 마차로 들어가! 어... 얼른! 다리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피드! 네! 정신 꽉 잡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 그치만... 피드! 네. 내가 했던 말 전부 기억한다면! 할 수 있을 거야. 네? 너에게 걸어볼게. 다리씨... 젠장... 나 때문에 다리씨가... 난 도대체 뭘 한 거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젠장... 깜짝아... 일어났어? 네, 화장실 좀... 그래? 그럼 더 자. 다리씨는 어디 가세요? 잠깐 운동 좀 다녀오려고. 잠도 안 오기도 하고. 운동? 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흠? 어차피 귀설대에 들어가면 안 하고 싶어도 할 텐데. 너무 무리하시는 게... 난 할 줄 아는 게 칼을 휘두르는 것뿐이라. 응?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더 움직일 수 있는 몸이 필요하거든. 다리씨는 항상 뭔가에 쫓겨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쫓긴다? 뭐랄까,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나서야 한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는 느낌이 든달까요? 옥규씨나 라테씨 같은 분들을 더 믿고 있다면 뭐 덜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겠네. 아직 귀살 때도 아닌데 조금 쉬엄쉬엄... 너의 말 잘 알았어. 응? 고마워. 가슴에 잘 새겨둘게. 뭐야... 다리씨는... 그렇구나. 그래, 정신 차려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리씨가 해주신 말씀들을 되새겨보자!